호토파기 여러분, 호토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외수질 낚시로 잡은 해산물을 먹어보자. 외수질 낚시가 뭐냐면요, 살아있는 생새우를 바늘에 껴가지고 배 위에서 딱 내리면은 헤엄을 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무는 물고기를 잡는 거를 외수질 낚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수질 낚시를 하러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 오늘 검은도에서 낚시를 해볼 건데 살아있는 새우를 미끼로 껴가지고 10m에서 30m권으로 낚시를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문다고요. 특히 농어 같은 경우에는 죽은 새우를 넣어서 하면 잘 안 물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새우로 하면 정말 입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 고급 어종들 있죠, 이런 애들도 아주 많이 잡힌다고 해서 새우를 10만원치 사가지고 살려왔습니다. 누가? 갓콜리가. 새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콜리님이 살려온 새우예요. 이거 다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네. 자, 이제 이걸로 낚시를 하러 배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낚싯대 오늘 두 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할 건데, 릴이 베이트릴이죠? 베이트릴이요. 그 루어대죠, 이거는? 농어대. 농어대는 또 따로예요? 장비병 있는 사람들은 각 어종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아, 잠깐만. 낚시는 콜리님한테 물어봐야 돼. 맞아. 진짜 콜리님은 내가 본 사람 중에 낚시 제일 잘한 것 같아. 그치, 프로님들보다 훨씬 잘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채비는 어떻게 돼요? 뽕돌 하나, 바늘. 아, 뽕돌 가라앉으면 새우가 알아서 헤엄치는 걸. 이거 빡 하면서 물고 방어가 1m가 빡 나오고. 자, 여러분, 근데 요 검은도 일대 갯바위 파선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는 몇 군데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어차피 선상이기 때문에 갯바위 근처 가서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새우 바로 한번 끼워볼게요. 오늘 외수자씨 처음인데 너무 믿음이 갑니다. 나 안 가는데? 나 형이 안 가. 아, 진짜? 새우가 있잖아요. 이뿔 있죠? 이뿔을 끼는 거예요. 이 검은색이 뇌라 있거든요. 뇌를 다치지 않게. 살짝. 오! 그럼 팔팔하게 살아있죠? 오! 이걸 보고 과거가 무는 거야. 자, 여러분, 새우가 어떻게 날뛰는지 수중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프로 입수. 뭐야, 이게 왜 이래? 로즘 줄줄 싼다. 내 고프로 또 망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 고프로 4대째죠? 4대째. 망가지면 내 거 줄게요. 감사합니다. 구라예요. 액션을 줘야 돼요? 액션이 필요 없어요, 이건. 바닥에서 뛰어놓으면 낚싯대 끝을 보면 톡톡 이렇게 온대요. 이건 무시하고 쭉 이런 입질. 크게 쭉 오면은 저도 글로 배운 거예요. 히트들 가자. 잡는 사람이 멋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액션 안 줘도 된대요. 난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에 세게 치고 갔어. 분량 챙기네. 왔다. 아니야. 빠졌어? 거짓말. 새우 아니, 분명히 있다. 있잖아. 오, 가져갔네, 진짜. 입질 컸다니까. 대충 한 몇 센치 된 것 같아요? 2m. 걸렸어요? 아이고, 또 가져간 거예요? 네. 새우 많이 사오길 잘했네. 뭐야. 나도 없는데? 새우 없네. 걔가 두 마리 다 먹었나봐. 투둑 이렇게 1타 2피로? 네. 부럽다. 자, 새우 다시 껴주고 번지. 싱싱해. 톡톡 튀네. 지금 콜리님 거에만 쭉 들어가요.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잘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안 걸려가지고요, 포인트 살짝만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바로 던져주세요. 플라이어 가래. 입질 와요? 왔어. 입질 왔어요. 오오오. 나도 왔다. 오오오. 있어. 아, 바다. 세진아, 너 온 거 아니야? 난 역시, 나였으면 바로 차가지고 실패했거든. 새우 온 거 같아. 없어. 우와, 이렇게 잘 나먹네. 형도 없지? 와, 자, 여러분, 보셨죠? 일단 애들이 활성도가 좋긴 합니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나왔어. 왔어? 오오. 제발. 아니야. 이제 나 해봐도 돼요? 한 번만 돼. 언제죠, 나한테? 자존심 챙기자. 검은도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안 잡혀가지고 갯바위 옆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형 빨리 와. 콜리 달린대. 형 거기서 리죠. 아, 멋있어. 아, 부담스럽게. 보라야, 소 큐트. 아, 자, 여러분, 여기는 갯바위 근처로 좀 먼 바다로 나왔거든요. 수심 거의 한 20m 정도 되고요. 여기는 밑에 어초라고 해가지고 유목적인 물고기 집이라고 하죠. 그걸 어초로 가는데 이어 초가집 초. 자, 여러분, 두 분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처음 내린 사람이 바로 잡거든요. 플라이어 가래. 뭐야 이거 왜? 왜요? 새우뿔 뭐야? 아, 이거 집어. 이거 바닥 닿으면 한번 가나? 한번 치다. 오케이. 아, 답답하네. 벌써? 지금 저 입질 아니야? 아니야. 아까 저한테도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 따라한 거야? 입질 아니야? 리발. 뭐야, 왔어? 내가 왔을 때 아니에요. 뭐야, 휘는데? 따였어. 뭐야? 따였어요. 왜 큰 놈 같은데, 딱 보니까. 그니까. 반은 처음 물고 갔네. 온다. 와. 오! 야, 기다리라고, 이 성격 급한 친구, 씨. 답답해서 안 되겠다. 빨리. 당신 하세요. 여기서 잡으면 바로 인정? 50cm 이상이면 인정. 아, 어렵잖아. 계속 오, 왔다. 왔어. 제발. 왜 이렇게 약해? 참돔, 아이고. 인정? 너무 작아. 그리고 이거 딱 보시면 붉은빛 돌잖아요. 자연산 참돔입니다. 이런 애들을 바로 놔줄게요. 태진이 형 빠주세요. 오토릴리즈. 제발 빠져. 안 빠지면 손수릴리즈. 그래도 첫 수였습니다. 한 번 더. 어깨 펴지네. 20cm만 커졌으면 인정했을 텐데. 자, 그럼 원래 새우 뿔에만 걸다가 등으로 걸었더니 참돔이 바로 잡혔거든요. 아, 그렇게 먹는다고? 알았어. 고! 다 쳤는데. 기다리라고. 성격 급하면 낚시 못. 나 한 마리 잡았다. 큰 소리 뻐벙치네. 오, 투둑. 오, 아직 아니야? 기다려. 언제 빨리? 아, 기다려.
쳐. 아. 새우 개 따였네. 머리만 따였어. 근데 갈고리 앞으로 땄다.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원래 물고기들이 머리를 먼저 먹어요. 아, 그럼 뿔에 달아야겠다. 선수 교체. 아, 답답해서 못 살겠네. 야, 나 잡았잖아. 금지체장 잡아서 뭐 하게? 쟤 뒤에 있는 애가 답답하지 않아? 근데 세진이는 벌면 월척일 거야. 계속 투덕거리긴 해요. 오, 오, 오. 지금 그만 하려고 그랬지. 어, 왔어, 왔어? 아, 없는 것 같아. 크다. 드디어 왔어. 올라와, 올라와. 오, 너무 많이 있는데? 대광호 아니야? 나 그럼 바로 철수지. 제발 올라와, 빨리. 뭐야? 광호다, 광호다. 광호, 광호, 광호. 진짜. 우와, 개코. 뜰채, 뜰채, 뜰채. 우와. 우와, 미쳤어, 미쳤어. 내가 콜리다. 야, 역시 다르구만. 내가 콜리다. 내가 콜리야. 어디 보고 해?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 임마. 너 광호랑 뭐 있나 봐. 아, 비린내 나. 뽀뽀를 그렇게 하니. 와, 이러면 이거 60은 될 것 같다. 자, 보자. 꼬리 끝 딱 하고. 55. 역시, 아, 아, 이 손. 응? 아, 아, 여기야. 만진대. 그럼 그냥 냄새 난 거 왜 그런 거야? 야, 여러분, 역시 콜리. 내가 본 사람 중에 낚시 제일 잘해. 잠시만요. 아니, 뭐 하냐? 새우 가득. 자, 여러분, 지금 광어 크기는 55cm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할리복 광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무늬를 처음 봐요, 이런 무늬를. 형, 광어 닮았다. 고마워, 너무 그래도 돼. 상륙을 해도 돼. 아, 알았어. 오, 야, 치지마. 퇴이 랭키야. 자, 여러분, 지금 콜리 바빠졌습니다. 아직 포인트 들어가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바빠졌어. 포인트 다시 이동한답니다. 아주 신났어요 지금. 형 이제 보여줘. 히트트비 뺏길 수 없잖아. 그치, 뺏길 수 없지. 이미 뺏긴 거 아니야? 내가 더 지분은 7대 3 정도 돼. 콜리 7, 형 3. 야, 내가 편집한다고. 자, 보고는 지금 입질 세게 받고 있어. 급하면 안 돼. 새우 지금 머가리 날라갔다. 엉덩이 남았어. 지금 딱 세게 물어줘야 되는데. 제발. 잠깐만. 꽂다. 아하. 낚시 성공. 그 정도면 진짜 다섯 마리. 왔어. 콜리 왔다, 콜리 왔다. 이야. 작아, 작아. 아까 그 참돔 정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아, 뭐야 이게? 용치놀래기. 용치놀래기? 오,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거. 거품 개많이 뽑네. 얘 방생하자. 얘 안 먹지? 일본에서는 엄청 고급 어종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이구, 저런 취급받아. 오! 아... 야, 기다리라고. 좀 더요? 어, 좀 더. 내가 참돔 잡아본 경험이 있잖아. 금지체장? 쉿. 왔어. 뭐야. 진짜? 천천히. 야야! 오, 겁나 커. 와, 이거 뭐지? 광어 같은데? 천천히. 팔 너무 무겁다, 진짜. 야야야, 얼굴 빨개졌어. 부실이. 부실이라고? 와, 부실이다. 제빵어. 제빵어. 오케이. 야, 야, 런터빵. 야, 내가 잡았다. 와, 제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와, 내가 이걸 잡다니. 이게 제빵어라 그러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아, 진짜? 지금이 딱 좋을 때. 이거 금지체장 아니죠? 어, 아니야. 이거 지금 오자 될 것 같은데. 그럼 재볼까? 저기 자 있거든요. 딱 45 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 역시 콜리 선생님. 어? 나는... 아, 잠깐 있어봐. 들어가라. 오케이. 새우 하나 껴줘봐.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낚시 안 할 거야? 나 낚시 유튜버잖아. 방금 비웃은 것 같은데, 당황해서. 나 해루질 유튜버 할게요. 검은 돌아서 여러분 가능한 거고요. 전 진짜 낚시 초보여가지고 다 운입니다. 새우빨이요. 난 여기서 뭘 잡아야 분위기가 살까? 우리 지금 다 금지체장 넘은 거 잡았자. 이제 형 금지체장 아닌 거 한번 잡아주세요. 나만 한 거 잡을게. 아, 좋아. 아까 그 제빵의 위로 지금 계속 입질 안 하다가 지금 오랜만에 입질 왔거든요. 입질이에요? 한 번만 더 오면 찰 건데. 그럴 때 꼭 한 번도 안 오잖아요. 느껴보세요. 제빵 잡은 그거 보여드릴게. 하, 좀 이제 말 좀 하겠네. 야, 나와봐, 이렇게. 지금 새우만 혼란 가져가 다고. 새우 유니세프요. 왔어. 야! 능성어 맞지? 야, 어, 능성어 맞아. 시야 몇이야 이거? 내가 이기면 25. 아, 한번 재볼게요. 아, 좋아. 28고. 보고요. 야, 새우 내가 껴줬잖아. 콜리가 껴줬거든. 아, 그래? 아, 빨리 잡아야 되겠다. 보고요, 표정 좀 찍어봐. 야, 그거 먹어. 리발. 유부남들끼리 잘하네. 아, 그러네. 빨리 결혼해. 아, 안 해. 자, 여러분, 아까 잡은 능성어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곧 해가 지기 때문에 딱 30분 정도만 더 해볼게요. 그 사이에. 내가 잡아야 돼. 왔어. 오, 뭔데? 아, 참돔. 나랑 참돔인데 금지체장입니다. 너무 근데 예뻐. 은혜님 닮았네, 참돔이. 아, 예쁘네. 나 은둥이야. 야, 곰팡이야지. 싫은데? 추베름. 추룩. 자, 여러분, 얘는 바로 놔줄게요. 야, 친정 가라. 친정. 에이. 마지막에 뎀을 딱 갈잖아. 저희한테 10분 남았어요. 미치. 왔어. 드디어 왔어. 오, 뭐야, 쏨뱅이. 아씨, 이게 대물이 아닌데. 나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편집해주면 안 돼? 아, 안 돼. 큰 걸로 하게. 성훈아, 편집하지 마. 야, 아. 근데 멋있어. 그래도 10분 남겨놓고 한 마리 잡았네. 다행이다. 근데 아까 참돔이랑 사이즈 똑같다. 보고 진짜 표정 안 좋은데? 야. 자, 여러분, 오늘 외수질 낚시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외수질 낚시로 잡은 요거 4마리. 원래 더 잡았었는데 다 방생 때렸죠. 작은 건 못 잡지. 아.
자, 한번 부어볼게요. 내가 잡은 제빵어, 내가 잡은 능성어, 콜리님이 잡은 광어, 이거 뭐야?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능성어 회 한번 바로 떠가지고 먹어보고, 얘도 했더야지. 아, 손뱅이도. 제빵어는 보거영이 가져가고, 광어는 제가 가져가서 은혜랑 한번 추배를 개 때려볼게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빼주세요. 손질하면서 빼야 돼. 집에 가서 빼야 돼요. 야, 이렇게 가져가세요. 야, 어디가 이 도둑래끼야. 자, 그럼 일단 요거 바로 해 떠보겠습니다. 아, 눈부셔. 아, 나한테서 비신하는 것 같아요. 아, 썩. 아, 더러워. 비늘을. 어, 라상. 여러분, 빨리 감는 게 아니에요. 비늘을 다 쳤거든요. 아가미를 찔러. 그 다음에 꼬리를 없애버려, 그냥. 아, 피 빼는 거구나,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롱꼬로 피가 나온다며. 안 나오는데? 조용해. 안에 내장 싹 빼주고. 손뱅이 아가미 따주고. 이것도 비늘 많아요. 비늘이 많죠. 오, 비늘 많네. 손뱅이 회가 의외로 엄청 맛있어요. 어, 능성어 vs 손뱅이. 고거가 잡으면 손뱅이가 더 맛있지. 그럼 손뱅이 먹어, 나 능성어 먹을게. 아, 미안. 이제 내장을. 라삭. 어, 조심해. 자, 그리고 내장 다 빼버리고. 라삭. 아, 너 근데 눈빛 왜 그래? 왜 이게 변태 같냐? 진짜 아, 놀라워 하지 말라고. 오늘은 남자답게. 오, 이야, 진짜 개탱탱이. 이거 말이 안 돼. 아, 안 씻었어, 일부러. 나 아까 화장실 갔다 온 거. 만지고 왔어. 잘했어. 그 다음에 갈비뼈 날려주고. 내가 이것도 휘뜨는 방법 배웠거든.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하면 뱃살 없어. 뭐야, 껍질 벗긴 게 진짜 고수인 거 알죠? 어기야, 기어라, 자, 어기야, 기어라, 자. 와, 이게 능성어가 기름기가 미쳤거든요? 와, 아, 이거 진짜. 만지라고. 기름 묻은 거 보세요. 이거 한 번만, 추베르. 오, 씨. 이야, 자, 여러분, 능성어 회 뜬 거 끝났고요. 자, 이제 바로 한번 쏨뱅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쏨뱅이 회도 지금 다 떠졌는데, 만져볼게. 아니야! 와, 기름 묻어난 거 보이시죠, 기름? 와. 야, 칼 내려놓고 와라. 어떻게 썰은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진짜 두껍게. 난 진짜 두꺼운 거 좋아해. 진짜 나 그냥 이대로 소스만 있으면 찍어서 먹을 수 있어. 그럼 일단 형 거, 이거 하나 따로 빼놓고, 이건 보고 형 거, 이건 내 거. 야, 이거 회 맞아? 엿 먹어. 로장, 어너너너너너. 자, 여러분,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한번 추배를 때려볼게요. 침 주주 샌다, 지금. 너 쏨뱅이 한번 먹어봐. 과감하게 좀. 오! 초베르! 초록초록! 오! 개맛있어? 자,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쏘가리 같아. 맛있어? 응, 맛있어. 장난 아닌데? 너무 쫀득쫀득해. 형은 초베르 해줘. 알았어. 초록초록! 와! 진짜 맛있지. 근데 나는 솔직히 능성어르가 더 맛있는 거야.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록베르! 초록베르? 넣자마자 기름기가 느껴져? 와, 나는 능성어 원픽이야. 먹어봐. 눈 돌았는데 진짜 맛있지? 미쳤어 이거. 미쳤어. 은혜랑 광어참 먹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새우 미끼로 대광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아직도 이게 낚싯바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너무 깊숙이 먹어가지고 제가 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대가리를 지금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뒤집어볼게요. 자연산 땡 양식.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양식장에서 탈출을 했다가 자연에서 좀 오래 살다가 잡힌 애들이 보통 이런 느낌을 띕니다. 보시면은 좀 애매하죠. 자연산 같기도 한데 양식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연산인 듯 자연산 아닌 양식 같은 양식 아닌 자연산인 듯 양식은 내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냥 막 말하네. 자, 그래서 오늘 얘를 손질해야 할 건데, 오늘 손질해서 뭐 먹냐? 너 광어 뭐 좋아해? 회. 근데 얘는 여러분 검은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회로는 먹지를 못합니다. 회 말고. 안 먹. 자, 여러분, 이 광어로 오늘 어떻게 먹을 거냐? 광어 포를 뜨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살이 한 덩이는 숯불에 구워가지고 먹고, 또 한 덩이는 은막지에 싸가지고 숯불 안에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거 펜션 가서 놀러 갈 때 먹는 거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한번 자연산 에어프라이기 느낌을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요렇게 손질을 해야 되는데, 아가미를 벌리면은 바늘이 보일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이지? 빼봐. 뺄 수 있을까? 와, 이거 안 빠져요. 자, 그럼 못 빼고 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대가리 빼가지고 그냥 한번 빼볼게요. 자, 그 전에 요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목욕하러 가자. 하나, 둘, 셋. 플라이 아래. 오, 얘 아가리 여기 투만하자가지고 이 나갔다. 버터. 야, 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런 생선류 있죠? 아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철에 대충 손질해서 먹으면 먹을려요, 은혜씨? 비브리오 페어스. 그렇지. 자, 비늘 먼저 쳐줄게요.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다 쳐줬으면 I believe I can fly. 야, 그래. 이런 거 없지? 나는 이런 거 바로 만들어내잖아.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라니까. 나 이런 명신 같은 거 안 해. 아, 그랬구나. 자, 여러분, 이 광어를 손질하는데, 자, 겨드랑이 사이를 딱 껴가지고 이쪽에 척추뼈가 있거든요. 그 척추뼈를 먼저 끊어줍니다. 으아! 안 되는데? 으아! 뒤져! 뒤지라고! 어떡해. 여러분, 얘가 대광어예요. 뼈가 엄청 억세기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 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따세! 따세! 따세!
진짜 큰일 났다. 야야. 아 됐다. 됐다. 됐어. 찍었어? 아니. 왜 못 찍었어? 우와 뼈 두께가 애초에 미쳤었네. 자 그리고 나서 요 머리를 빼면서 내장이랑 같이 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둥글게 있죠. 살살살 요렇게 해주면 돼요. 너무 세게 하면은 내장이 터져서 골치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지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뒤로 뒤집어서 자 반대편도 라삭라삭라삭 저렇게 잘라서 쫙 빼면은 오 내가 이걸 원한 거야. 자 요런 식으로 같이 나오게 되는 건 너 누구니? 너 줄 오우 쉣더퍼. 자 요거는 바로 버릴게요. 프라이어리. 자 여러분 그리고 광어가 육식성 어조기 때문에 손으로 잡으실 때 물리시면 안 돼요. 광어를 예를 들어 해루질하다가 종종 잡으시는데 잡으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멍나요. 그렇지 라삭라삭 거리. 자 그리고 요 안에 한번 싹 씻어주고 올게요. 자, 하나 둘 셋 버터야. 그리고 바로 조조조조조 다 빼 안에 불순물 버려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손질을 해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손질할 때 옆라인 막 타면서 가고 했잖아. 그거는 사실 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 약간 초보적인 방법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좀 알아냈거든요. 그거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러려면은 손질칼이 필요합니다. 그거 내 거지. 내 거지. 너 거 보고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싸대기 걸자. 한 대로만 하자. 자 여러분 보시면은 꼬리 쪽을 쓱 한번 잘라줄게요. 그럼 여기 뼈가 지금 걸리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딱 자르면 되고 자 여기 이렇게 줄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늘을 쳤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뒤집어보면 쫙 이렇게 줄 나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척추 라인이야. 얘 보면 여기 휘었지. 얘는 뭐야? 척추 측망증인 거야. 측망증? 자 그래서 자 여기 뼈 보이시죠? 자 여기랑 여 척추 라인이랑 일자 딱 되게끔 해가지고 쫙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있어요. 그 갈비뼈를 끊어줘야 돼 이렇게 톡. 그렇지. 자 이렇게 척추 뼈까지 끊었으면 자 이제 여기서 보면서 뼈 타라서 가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어디야?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쫙 타고 가시면은 살 손실을 초보자분들도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런 식으로 손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살 있죠? 요거는 그냥 다 날려버리면 돼요. 자 크게 날려면 뭐 많이 안 먹을 거지 은혜야.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손잡이 딱 만든 다음에 바로 아래로 딱 썰면서 어깨야 기어라. 끝났다. 아 어떡해. 광어 손질이 제일 힘들어. 여기를 잡아뗄까? 그래 그래. 거기 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칼로 넣는 순간 끝이야. 안 된다니까. 어떡해. 근데 은혜야 사실 요게 큰 그림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떡해. 왜냐면 우리가 회로 먹는 게 아니니까 껍질을 사실 먹어도 되거든요. 장어구이도 껍질 먹은 것처럼 그냥 굳이 껍질 안 벗겨요. 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나 그리 났지. 자 이렇게 손질 하나 다 된 거는 바로 드랍 더 네킨. 그리고 물기를 한번 쫙 빼줄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등 부분도 똑같이 손질을 해줄게요. 라닥라닥. 자 그러면 제가 나머지 반대편까지 다 손질을 하고 찍으려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롯나 잘 돼요. 이쪽 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여기 먼저 했어도 너는 망했어. 아가리 좀. 야 근데 아가리 좀 좀. 아 미안해 미안해. 오! 나 너무 잘하는 느낌이야. 오요! 이거 완전 핑킹 가위잖아. 이거 뭔데? 몰라 그냥 한 건데. 너 이거 싫어하지? 어. 왜 왜? 목소리가 싫은 거야? 어. 핑킹 가위잖아. 아 그냥 너가 싫은 거다. 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광어 손질 마스터했습니다. 사실 뭐 요 정도 딱 했으면요 껍질 요거는 벗길게요. 자, 손잡이를 애초에 많이 만드는 게 나아. 여러분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가 못했던 거고 그게 아니면은 여유지. 여유지? 갑자기? 너가요. 너 너랑 비슷해. 그니까 누가 문제?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 라삭사브라이 리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죄송해요 광어님. 자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뒤에 살짝 요거는 벌집 삼겹살도 맛있지 벌집 광어도 맛있거든요. 많던데. 뭘 살이 많아. 헤이 리발 살린다. 어기야기 열아 됐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 깔끔하게 또 했으면은 락지치기. 자 그 다음에 얘도 수분을 조금 빼줄게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이렇게 수분기를 쫙 뺐으면은 자 이 작은 녀석을 소금을 쳐가지고 호일에 감싸가지고 숯불 안에 넣어서 한번 먹어 볼 거고 숯불 위에는 요 녀석을 먹을 건데 얘는 이제 소스를 넣어서 먹을 겁니다. 제가 보통 소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데리야끼 소금 후추 요런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돼지 양념갈비 요 소스를 묻혀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 데리야끼가 나 이게 나? 난 돼지갈비. 오늘 데리야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해. 알았어. 자 여러분 요 강어를 이렇게 딱 떼가지고 싹 넣고 자 요 양념 소스를 다 뿌려줄 겁니다. 쫘 우와우. 자 공십살인 비닐장갑 끼워버리고 주물주물주물 수분을 한번 빼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 빼놓고 해야 얘네가 좀 더 소스가 잘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 박아버리고 자 뚜껑 닫아버려 탁탁. 자 얘는 비닐팩에 딱 가져가서 러머인에서 양념이랑 후추를 딱 한 다음에 해버릴게요. 들어가라. 자 이제 이렇게 두 개 들고 가서 바로 러머인에서 가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요걸로 뺨 맞기 싫으면 빨리 와 빨리 와. 왜 발톱 당일로 와봐. 나 뭐 묻어. 어디. 자 여러분 이렇게 러머인으로 왔는데 폭식을 나서 숯을 아주 많이 사 먹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숯에 불이 붙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위 가져와. 예 마마 리발렉 리발렉.
잘라버섯 들어가라. 요새 여러분 은혜 개빠졌죠?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요새 아주 개빠졌다는 댓글도 못 봤어? 어. 아 이런 거 보면서 상처 좀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진짜요? 어. 너 표정 보니까 좀 상처받았네. 너무 받지 말고 어차피 또 돌아오실 분들은 돌아오니까. 그럼 요거 한번 잘 해봐. 내가 알려줄게. 자 견착틱 그리고 바로 파이어 이렇게 세 단계거든? 자 견착틱 부풀이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봐. 부풀이야! 아! 도도도도도도도도 은혜 개빠졌죠? 하나 둘 셋! 이거 할 수 있어 너? 내가 표정할게 너가 립싱크 해. 자 여러분 이렇게 불을 싹 한번 붙여줄게요. 네, 은혜 오늘따라 럭게가 더 넓어졌네. 아니 이 옷이 더 넓어 보이는 거라고. 아 그래? 근데 그거 방금 벗었는데 왜 넓어 보여? 자 여러분 이렇게 숯불에 불이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이 됐을 때 딱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타고 있을 때 해버리면은 그게 왜요? 말 못하는 게 웃겨. 쌤통이다. 바로 빠르게 얘기해줘. 아 몰라요 화력이 세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되고 지금 딱 해야 됩니다. 근데 요 그릴을 올리기 전에 자 아까 요 녀석 있죠 호일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오면서 호일을 사왔습니다. 뜯어봐서 여기 위에다가 일단 바닥에 이 로금을 조금 뿌려줍니다. 로금 야 다 날리잖아.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뿌려줍니다. 더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날아가요. 자 그리고 롱우추 자, 롱우추를 이렇게 바닥에 또 깔아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양면으로 딱 해가지고 간이 돼야 되겠는데 생선에 뒤집어서 뿌리고 앞으로 뿌리고 하면 되잖아. 에헤 그래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위에 딱 얹혀놓은 게 낫죠. 자 그러면 또 여기 위에다가 로글로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싹 감싸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이제 넣어줍니다. 와 나 이렇게 처음 먹어봐. 그리고 얘들 위로 다 쌓아줘야 돼. 자 여러분 이제 요 그릴을 딱 이렇게 올려주고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데리야끼 소스가 아니라 돼지 양념갈비 소스거든요. 장어 데리야끼 구이 같지. 얘를 지금 바로 올려볼게요. 이야. 오 안 타겠나? 얘 타지? 그러니까 자주 뒤집어줘야 돼.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이렇게 어때? 여러분 있겠지? 냄새 근데 완전 대박이다 이거. 갈비 냄새나. 돼지갈비 양념소스를 묻혔으니까 이렇게. 오빠 빨리 뒤집으면 안 돼? 아직 아니야. 진짜 탄내 난다니까? 아 뭔 탄내가 나 벌써. 돌려버섯 봐봐. 아 소스가 살짝 타는구나. 내가 말했지 탄다고. 자 여러분 양념을 발랐으면 굉장히 빨리 타기 때문에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게 거의 장어구이나 메기구이 이런 식이잖아요. 장어구이가 특히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거 해가지고 발라먹는데 광어로 이렇게 먹는 거 저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광어 숯불구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오늘 먹고 한번 빠져볼게요. 라삭 돌려버려. 안 익는 거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해봐 오빠. 얘를 여기다 내려. 이렇게? 어. 근데 여기 수지 있잖아. 네가 괜찮다며. 괜찮겠냐? 아 이렇게 내리면 근데 내가 들고 있으면 되네. 이 랄근에 힘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네. 보여? 보네요? 개새지? 아니? 아니라고? 아니야 봤잖아 어제 러버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익었거든요. 탄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건져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지금 먼저 얼마나 익은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 아이씨, 다 익었었잖아. 이거 다 익은 거 아니야? 일단 먹어볼게. 이런 거 여러분 뭐 익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과 말과 할 필요 없어요. 바로 다 처먹어보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싹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뜨거울 것 같은데. 후후 불어야지. 아 빨리 먹어. 네가 리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바로 먹어. 초배네. 야 고기야 이게 왜 광어 이걸 이렇게 먹는 줄 알겠네. 광어 숯불그릴 진짜 간혹가다 시골 사람들은 드시더라고. 근데 야 미쳤는데. 우와 내가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이게 가시가 없으니까 진짜 맘 놓고 좀 크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네. 이거 먹어봐. 아니 진짜로 자 요 부위 딱 돼가지고 진짜 여러분 진짜 개맛있습니다. 불어 내가 불어줄게. 아 싫어 미안 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미 우리 둘을 다 물고 빨 해가지고 안했어? 우리 물고 빨고 했나? 아니 우리 빨기만 아 그래 추럽 어때? 어때? 고기 같아. 고기 같지? 돼지고기 같지? 근데 표정 왜 그래? 짜가지고 짜서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요가가 살 따로 뺀 거였거든요. 자 요거 먹을게요. 자 먹어요. 초베르 와, 난 이 짠 게 좋은 거고 넌 이 짠 게 싫은 거야 맞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일반 후라이팬 구이랑은 진짜 말도 안 돼. 왜냐면 너무 담백해요. 돼지 양념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런 거라서 요게 무슨 다른 생선이나 비교를 해드릴 수 없어요. 그냥 광어를 숯불구이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물기를 아예 빼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좀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다 다른 거랑. 살결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라서 숯불에 하니까 그냥 진짜 고기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 녀석도 다 됐을 것 같거든요. 과연 야 이거 밖에서 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야 던져버섯. 야 과연 저도 여러분 요런 거 딱 손으로 이렇게 빠리빠리 해야 되잖아요. 야 으악! 은혜 됐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안 익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씨 익었다. 고구마 같다 맞지? 아 이쪽은 다 탔네. 왜 이렇게 탄 부분 많이 있어 보이냐? 여기 탄 부분 여러분 좀만 이렇게 빼버리고 그냥 쥐포 냄새가 나요. 자 여기 윗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뜨겁지 씨. 입으로 뜯어. 아 뜨거워. 여기 박혔어 알지? 면에 습기 박혀가지고 계속 뜨거워.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는 찐 거 같아. 습기가 가득해. 그래서 약간 식감이 달라. 솔직히 나는 숯불고기가 훨씬 맛있어. 난 이 냄새가 더 좋아. 아 그래? 약간 살코기 봐봐. 약간 부드러운 살코기지. 자 바로 먹을 초베레. 이거. 아니 그거 안 보여줬대. 어차피 모자이크 하실걸? 초록초록. 너 이게 더 좋아? 이건 어때? 무슨 맛 같이 가세요? 아 그래? 그 정도야? 나는 광어가 이렇게 살결이 엄청 많을 줄 몰랐어. 아 이거. 약간 모여있는 느낌? 막 황소개구리처럼? 아. 너 황소개구리 햄버거 먹을 때 그랬잖아. 살결이 되게 뭉쳐있다고. 근데 되게 부드럽지? 그럼 저는 여기 아주 바삭하게 구워졌잖아요. 요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내가 방금 뜯었잖아. 응. 여기 뒤에 은박지인데 나 이거 먹은 거 아니야? 나 먹은 거 아니지 입에? 은박지 있어? 더러운 거 있으면 모자이크 쳐져 있어요? 없어. 없죠? 어. 더러워? 어. 너가 어제 물고 빨... 아! 어디서 배워? 근데 이 부분은 탄 맛이 너무 세요. 그리고 별 그렇게 크게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요 부드러운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 내가 줄게요. 이런 것도 어떻게 먹는 게 맛있냐면 이렇게 좀 뭉쳐서. 아 나 안 먹어. 이거만 먹어봐. 이거 세균덩 왜 이거 세균덩어리야? 내 손으로 정성 어린. 아니 이거 더럽잖아. 왜 갑자기 착각이 말해? 너 먹일까봐 그런 거지. 내가 하나 먹어봐.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먹어봐.